제사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세요. 왜 제사를 안 가느냐면 내가 큰 집에 이렇게 가면 내가 유익하면 가요. 제사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큰 집이 유익하고 내가 사이가 좋으면 큰 집에 간다니까. 가는데 제사 있다 하니까 갈 구실이지 더잘 가지. 근데 가면 유익하지 뭐네. 내가 가니까 배울 것도 없고 뭐가 얻을 것도 뭐가 이러니까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조카를 쫓는 거야. 거기다 억지로 가라 그러면 더 탁해져요. 네가 가기 싫거든 가지 마라. 아나 언젠가 네가 마음이 열리면 가야 되는 것도 잊지 말고 딱이라고 한마디로 딱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 내가 공부를 해. 우리 제사 지내러 가기 싫은 건 절대 가지 마라. 내 자식이든 내든 가기 싫은 거 가지 마라 이 말이지. 그걸 파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가기 싫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때는 가지 마세요.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더 불편한 걸 싸갖고 옵니다. 불편한 것이 요만큼 있던 게 요만이 더 싸와. 근데 또그 다음에 갖고 이걸 못 풀었다면 또 이렇게 가기 싫게 돼 있는데 또 가면 요만이 더 싸운다고. 이건 원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풀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가지 마. 그렇게 제사를 안 갈라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제사를 안 갈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서 무슨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할때 지금 우리가 뭐 듣기가 좀 거북하고 뭔가가 형제 우애가 뭐 이렇게 되고 뭔가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안 갈라고 하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애들이 안 갈라 할 때는 이 뭔가가 지금 안 돌아가니까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비틀게 돌아간다. 뭐라고 설명은 애들은 못 하지만 안 갈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가기 싫어 할 때는 보내지 말고 거기 뭔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애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네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하나, 이것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요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뭔가 바르게 됐을 때는 이 조상님을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요런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걸 모르면 지금은 내가 아직 답은 모르지만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어떤 욕을 듣더라도 가기 싫은 거는 안 가야 된다. 안 가고 욕을 갖다가 먹으면 그 뒤에 우리가 수습할 수 있지만 가면서 욕 먹는 거, 요, 이 뒷소리 나고 막 이거는 자꾸 키워 간다 이거지. 그러고 나중에 원수가 돼. 적이 된다 이 말이야. 서로가 가족이 적이 돼.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도 그래. 며느리도 제사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얼만큼 안 가냐? 한 3회만 안 가면 지금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나도 3회만 안 가면 너 요새 제사 왜안 오느냐고 저거를 갖다 묻고 따지기 위해서라도 누가 와도 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내가 가기 싫은 이유와 이런 것들이 가야 된다는 권리가 없어요, 지금은. 제사가 됐든 경조 뭐가 됐든 내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이게 법칙이야. 내가 가기 싫은 거를 가는 거는 비굴한 거예요. 가기 싫은 거는 일단 가지 말고 왜 내가 지금 이게 안 가는가 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러고 내 생활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슨 소리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내가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가기 싫어졌는지 이런 것도 조금씩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생활을 열심히 해서 뇌를 빛내. 내 힘을 키워. 내 힘을 키우고 있으면 누가 와서 요새 좀 오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내 코도 못 닦는 게 어디 가서 뭐 한다라는 게 나는 지금 성립이 안 됩니다. 내부터 조금 노력을 해서 갖춰놓고 그러고 내가 뭐라도 해도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 모르고 한다는 것도 이것도 뭔가가 그냥 근성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내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안 가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가게 안 되겠습니까? 요런 거를
안 가는데도 분명히 이게 명분이 있어야 돼. 모르고 가는 것도 안 되고, 싫으면서 가는 것도 안 되고, 어거지로 가는 것도 안 되고,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이게 몇년 동안 계속 가면 여기서 화를 키우게 되고, 영 이게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이 깨지는 형국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이제 도끼가 마련된다, 그 안에. 요래 되면 그 가족한테 결국은 폐해를 주는 겁니다. 내가 아닐 때는 가지 마. 형제지간에 안 가고 하면은 그래도 넘보기 어째도 가지 마. 나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지. 모르면서 가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 나도 깨치지 못하고 저것도 깨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이래 가고. 지금 가정들 봐봐, 지금 어떻게 왔는가. 그러고 내를 자꾸 오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그럼 내한테 이해를 시켜줘 봐라. 왜 가야 되는 당위성이 내한테 이해되게 이해를 시켜줘 봐라. 내 근기에 내가 이해가 되고 당위성이 있고 명분이 뚜렷하면 분명히 내가 간다. 나는 그게 가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산소에 가서 맨날 절하자 하는데, 매해 가갖고 절하자 뭐 깎아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 왜 깎아야 되는지 당체가 이해가 안 가면 안 가야 돼요. 그리고 내한테 그 이야기, 그렇게 이렇게 물어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왜 산소에 가야 되는지 이 당위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꼭 내가 가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지금 딱 물으니까 내가 아직 이걸 모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해되게끔 이해를 잘 시켜준다면 난 분명히 가게 돼가 있어요. 이때 배우는 거라. 왜안 가르쳤냐 이거야, 이때까지 지금 이 집안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한테 안 가르쳐서 나는 지금 이 당위성을 모르겠다 이거지. 이건 안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공부하지. 뭐 헐뜯고 욕하고 뭐안 온다고 지금 뒷말라고 익한다고 내가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거 1년 2년 또 아니고 이렇게 시간 소모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 이제는 그만큼의 우리가 컸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게 우리가 지금 안 하려고 지금 요저 베이비 부모들, 너희들은 이제부터 정확한 방법으로 잘못되시면 이걸 마무리 공부도 해야 되니까 싫으면서 궁울거리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야 마무리 공부를 바르게 해갖고 내 자손한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몰라, 그래도 가야 안 되겠나? 이게 어떻게 내 자식한테 하는 소리 이게? 이게 내가 지금 불편해서 안갈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억지로 간다면, 이거는 안 가면 그 마무리 공부합니다. 분명히 하게끔 만들어줘. 근데 싫으면 꿍얼거리면 자꾸 가잖아. 나는 그걸 절대 공부할 수도 없고, 내 자식한테 바른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없고. 요렇게 딱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이게 애경사가 됐든, 집안에 어떤 일이 됐든, 내가 가기가 불편한 데는 가지 마라. 어떤 욕을 들어먹더라도. 그리고 그 대신 네가 하고 있는 네 앞에 일을 열심히 해서 이걸 발전시키라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똑같아요. 부모고 아들이고 어른이고 하늘 대안고라도 가지 마. 내가 이래 보니까 이게 싫잖아. 가지 마라니까. 연세고 뭐시고 따지지 마라니까. 내가 보니까 싫잖아. 그러면 싫으면 내가 거기 가면 불편한 걸 많이 보잖아. 가지 마라니까. 왜? 가면서 말이만 해. 안 가면 되지. 그럼 뭐안 오니 뭐 하니 뭐 이렇게 안 말따니 내일이나 바로게. 정확하게 여기서 진짜로 너희가 불편해서가 오게 만들라 그러면 내한테 올 거라고. 나는 이래서 안 갑니다. 그래도 부모 아니야. 부모라도 이런 건안 갑니다. 내가 갔다 오면 내가 이게 독해져 갖고 안 간다. 가지 마.
이 말 듣고도 가면 그러면 할 수 없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내 앞으로 진짜로 정리돼 갖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른 생각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 앞에 다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형성될 거고 그럼 어영부영 그냥 가지 않은 사람 저 길이 멀리서 있을 거고 도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족이야? 절대 너무 이야기하고 흉보고 뭐 어떻게 하면서 그쪽에 쫓아다니지만 내가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게라 흉볼 일이 있고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딱 보고 판단을 해갖고 그게 발을 끊어 그렇게 내가 잘 돼 이제부터 그쪽이 계속 들락거리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 보고 있는 게라 어떻게 분별할 때까지 그래 저 안에 딱 들어가버리면 들어가면 네가 같이 타게 할 거고 여기 딱 나오면 나오는 대로 너는 여기서부터 다시 네 삶을 해줄 거고 그래서 발 담그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게야 30년이 가도 네 인생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없어 딱 요래 됐던 거예요 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 따라서 그게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발을 이래 이었으면 뭔가 들어가고 문을 닫아서 안에 일을 보든지 응? 안 그러면 발을 밖으로 빼내가 다시 닫아보고 바깥 일을 보든지 해야지 문을 그 걸어놓고 발 하나 열어놓고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 지금부터 일이 되나? 평생 가도 일한대 요런 거야 우리가 이제 어디에 우리가 다니면서도 자꾸 이렇게 갖고 자꾸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는 막 이게 안 좋더라 막 가니까 그렇더라 이 이야기를 감안하고 있으면 50년 동안 또 그거 하고 다닌다니까 네 인생 여기서부터 멈춰가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응? 집안 또 발전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있어 50년이 갔는데 내까지 다니는 내까지 지금 발전이 안 돼 욕을 끊어뿌리고 관심 안 쓰고 내 일이 했더라면 나는 엄청나게 커가 있는 거야 지금 저기서 내한테 돈 받으러 다 온다니까 그때 전보다 내가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뭐든지 이끌고 나가면 될 건데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왜 이래 어렵게 사는지 예? 좀 너무 말 안 해요 지금 이거 냉철해야 돼 그래야 지도자가 되고 남의 리더가 되는 거라